여자치고 얼굴 여자의 팔자치고 기구한 사주다. 왜 그러냐면 여자가 참 우리가 이런 말하기가 제일 힘들거든. 우리가 1부 종사 못한다, 2부 종사 못한다, 3부 종사 못한다. 너한테 남자 없다. 그런 소리가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또 힘들고 또 무당으로서도 힘들거든. 여자 행복이 뭐겠어? 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여자 팔자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여자가 또 그렇게 한 번 정도는 또 남자 잘 만나서 또 남자도 여자 잘 만나서 오손도손 백년 해로 가는 게 응? 이 세상 와서 소풍 잘 왔다. 소풍 잘 가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닌가? 근데 언니는 오늘 언니를 봤을 때 눈에도 눈물이요. 코에도 눈물이요. 입에도 눈물이요. 가슴에도 눈물이요. 말하자면 머리카락도 눈물이요. 오장육부도 눈물이요. 발가락도 눈물이라. 손가락도 눈물이라. 온몸에 만 진창이 된 그 마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응? 참 뭔지를 모르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게 보여요. 저도요, 결혼해서 남자 사랑받고 살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애가 둘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없어요. 애가 둘인데 아빠가 다른데요. 큰애는 아빠를 알겠고 둘째는 아빠가 둘 중에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이 크니까 이제 좀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자꾸 그러고 애들이 커가니까 애들 데리고 어디 사람 없는 데로 도망이라도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선생님 찾아왔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참 우리가 노트북을 보면서 참 기구한 팔자다. 참 언니를 보면서 내가 느끼고 또 이상하게 그 애들 아빠가 그냥 일반인 그런 남 같지 않고 내 가족 예를 들어서 뭐 내 오빠라든지 내 동생이라든지 어떻게 내 마음이 내가 또 틀리게 점을 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어떻게 남매가 애기 아빠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뭔 소린지 머리에 서름이 쫙 끼치거든. 사실은요 제가 오빠가 둘이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큰애 아빠가 큰오빠예요. 그때는 어릴 때라서 큰오빠가 저한테 나쁜 짓을 해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해서 애를 낳거든요. 그래서 애를 키우고 있었는데 둘째 오빠가 또 저를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오빠들이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살다가 진짜 미친년처럼 살았는데 우리 남동생이 또 한날 찾아와가지고 왜 형들만 해주고 자기는 안 해주냐고 자기도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동생하고도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째는 오빠인지 동생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가여워서 어떻게 하냐. 부모 빨리 여였죠. 네. 부모가 빨리 여이다 보니까 부모 권리 없다 보니까 부모가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뿔뿔이 흐트러져서 차라리 고아원에 가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쵸? 저도 그랬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네, 안쓰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애들은 크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외국으로 애들 데리고 도망갈까 생각 중이에요. 외국으로 도망가도 그냥 가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켜주지 못한 언니 가족들한테도 믿고 언니를 지켜주지 못한 그래도 내 부모는 없어도 뭐 예를 들어서 큰아들도 계실 것이고 뭐 고모도 계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모도 계실 것이고 그쵸? 근데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커서 그랬던 게 아니라 한 고등학교 뭐 졸업할 무렵에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때 큰오빠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걸 어린 조카 자식 하나 못 죽게 줬다는 당신 내 가족이 오늘 하염없이 원망스럽게 들어오고 그 어린 당신이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을까 그 생각도 들어오고 또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 진짜 애기들을 봐도 마음의 상처는 늘 지워지지 않을 텐데 내 자식을 이뻐해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자식에서 이뻐하고 어떻게 보면 그 수치스럽다 그래야 되지 언니 마음이 그래요 수치스러운 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 죽으려고도 정말 많이 생각했던 사람 같아 진짜 죽으려고 많이 했는데요 또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때문에 근데 내 차한테 굳이 물어보면 그냥 큰아들은 아들이에요? 네. 큰애가? 네. 큰아들은 뭐 확실히 큰오빠 아들인지 아는데 네. 마지막에 둘째는 막내 아들 같아요. 아, 남동생 아들이요? 네. 느낌으로 이제 영적으로 들어오는데 좀 다 애들이 좀 정상적인 몸은 아닌 듯하게 보여요. 네, 좀 애들이 많이 아기 때부터 아프고 둘째는 지체 장애도 좀 있고요. 할 말이 말이 안 나오네요. 가슴 속에서 진짜 미친 새끼다. 어떻게 내 동생을 갖다가 여자로 보고. 지들이 오빠라면 진짜 동생 학교 보내서 예쁜 들로 시집 보내서 아버지 대신 역할 하면서 내 동생 결혼할 때 손잡고 애시장에 들어가면서 잘 커줘서 고맙다 좋은 남편 만나서 아버지 사랑 못 받았던 거 부모 사랑 못 받았던 거 시 부모 사랑이라도 받아라고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정상의 이하의 생각을 가진 당신 오빠들 인간같이 보지도 않고 욕하고 싶지도 않아 내 입에서 내 입에서 욕하고 싶지 않고 당신 마음이 울어 당신 오장육부한테 울어 얼마나 절대 힘들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애기 얼굴을 어떻게 봤을까 불쌍하기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불쌍하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내가 무슨 위로를 해야 될 거며 친절하게 한절하게 이 앞에서 점을 보고 있는 문열한 오늘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답을 구한다면 당신 어디를 가도 애기들 데리고 못 살아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못 살아요. 어떻게 서로 찾아와요. 그러니 애국으로 떠나세요. 그냥 애국으로 떠나도 나는 언니가 얼마든지 애들 데리고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한국에서 그 애국 간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어지는
그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살이 썩어지고 내 뼈가 녹아내릴 때까지는 언니 가슴 속에 왜 태어났어 이런 말 하고 싶고 가슴 속에 그 상처를 죽을 때까지 어떻게 가져갈까 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들어와. 애고 가세요. 그냥 주체하지 마시고 애고 뭐 잘은 모르지만 또 시설 좋고 그런 데도 많다잖아요. 뭐 그런 데로 나라 알아봐서 또 애고 갈 운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당하세요.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들한테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짐승이에요. 그쵸?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한테 위로 많이 받고 애들 데리고 외국 가서 다 잊고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빨리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